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일부는 최근의 투자 유행을 좇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스타일리스트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투자 자문사에 의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방식과 상관없이 다음 10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을 이기는 10가지 질문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시작할 때 하이라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더 많이, 더 오래 벌기 위한 투자 원칙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투자 매니저와 전략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주식과 채권 매니저, 헤지펀드, 그리고 가장 숙련된 매니저를 식별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다른 투자 자문 회사들을 조사했습니다. 정보적 우위를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수준의 성공적인 예측 능력을 가진 사람을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는 자산 배분가와 리스크 매니저입니다. 그들은 투자 유니버스를 조사하고 잠재적인 수익이 손실보다 현저하게 크다는 점에서 위험하지만 보상이 큰 쪽의 자본을 할당합니다. 이 접근법을 가진 대표적인 투자자는 바우포스트 그룹의 세스 클라만입니다. 그의 회사는 내 이전 자문 고객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나는 몇 년간 매년 클라만과 만나서 투자 철학과 과정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나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그가 쓴 연례 고객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오만함과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함이 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을 바꾸려는 예민함, 유연성, 의지, 투자 철학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질 땐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는 완고함,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진실성, 더 많은 실수를 범하는 리스크를 무릅쓰는 강인함, 그리고 운과 능력을 혼동하지 않는 지적 정직함까지 말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면서 한편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자 리스크 매니저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인 자산을 감독하는 일은 향후 수익률이 더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기대 수익률과 가치를 평가할 땐 가장 설득력 있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배분하고 지나치게 낙관하는 영역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요 시장 하락으로 인한 개인적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다수의 자산 범주를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투자와 관련된 수학과 감정을 이해하고 동시에 최적화된 꽃이나 채소밭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가 없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날씨를 보고 무엇을 입을지 결정합니다. 옷을 고르는 것은 최적화 영역이 아닙니다. 앤드류 로는 셔츠 10장, 바지 10개, 재킷 5벌, 넥타이 20개, 양말 10벌, 신발 4켤레가 있는 자신의 옷장에서 200만 개 이상의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200만 개의 조합을 1초에 하나씩 떠올리며 판단한다면 최적의 옷 조합을 찾는 데에는 거의 24일이 걸릴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만족의 문제입니다. 경제학자 허버트 알렉산더 사이먼은 만족하다와 충족하다를 결합해 작은 만족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만족을 얻기 위해 최적의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결정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에서 비롯된 경험 법칙을 사용하여 날씨에 따라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입은 옷을 칭찬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적절하지 못한 의상으로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본 유니폼 같은 미니멀한 복장을 선호하고 누군가는 여러 옷을 레이어드하고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장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누군가는 트렌드에 맞춰 입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투자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을 고려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싸거나 싼 주식인지 또는 채권에서 어떤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등 현재의 투자 조건을 감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옷을 고르는 것처럼
기대에 근거하여 포트폴리오를 선정합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경험에 근거한 충분한 좋은 선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에서 3개의 지분만 보유한 미니멀리스트 포트폴리오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자산 등급으로 전략을 미세 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일부는 최근의 투자 유행을 좇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스타일리스트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투자 자문사에 의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방식과 상관없이 다음 10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알고 투자하는가? 우리는 투자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의 특성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2. 투자인가 투기인가 도박인가? 금융 기회를 수익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없는지, 불확실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큰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투자 유니버스가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노력을 긍정적인 기대 수익을 갖는 금융 기회에 집중하면 연구 시간은 줄어듭니다. 3. 수익을 내는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투자 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 경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기회를 비교하고 우리의 가정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손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투자의 단점은 최대 잠재적 손실과 그 손실로 인한 개인적 재정적 손실로 구성됩니다. 투자의 단점은 평가할 땐 무조건 손실을 피하기보다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재정적 피해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 손실 가능성을 전부 배제한다면 이는 리스크를 너무 많이 줄인 것이고 포트폴리오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5. 누가 왜 그 주식을 파는가? 누가 우리에게 투자를 팔고 있는지 알면 미래를 알아야 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능가할 때 수익을 내는 상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투자 수단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가? 투자 수단은 특정 자산 전략을 수용하는 도구, 금융상품 또는 능력을 말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기대 수익, 최대 하락 리스크, 유동성, 수수료, 구조 및 가격 책정 등의 투자 수단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어떻게 최고의 수익을 만들 것인가? 모든 투자는 소득, 현금 흐름 증가, 레버리지,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다른 속성과 같은 수익률 동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미리 확인한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수익률 요인에 다각화된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수수료 이상의 효과를 내는가? 성공한 투자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 경비 및 세금의 형태로 가져가는 단체의 경우 우리가 지불하는 수수료만큼의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9.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우리가 자산을 배분할 때 하나의 정답이 있는 최적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이드라인과 경험 법칙을 사용하여 지식, 이익, 가치와 일치하는 다각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엄청난 창조적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10. 투자 금액과 타이밍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일단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포착하면 언제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를 투자하느냐는 투자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 그 성공을 위한 수익률, 결정 요인의 신뢰성, 투자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약이 되는 개인적인 재정적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 투자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잃과 현재의 시장 상황에 투자하려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공감되는 내용이 적어서 이번 영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책으로는 미스터 마켓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데이비드 스타인 저자님의 주식시장을 이기는 10가지 질문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